여기 지금 교재 153페이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접속사랑,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구별하는 건데, 이거를 공식처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해를 자꾸 해야 돼요. 암기로 문법을 풀려고 하면 일단 첫째, 못 외워요. 알죠, 여러분? 암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자꾸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서 자꾸 구조를 파악하는 식으로 가야 돼요. 굳이 왜세 개를 가지고선 구별하냐고 나왔냐면, dash란 접속사가 있죠, 그쵸? 명사죠, 접속사. 근데 관계대명사 중에도 dash 있잖아요. 관계부사도 원래 where이나 why나 when 같은 거 자리에 dash을 써도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생각해봐. 이 자리에 dash 들어가도 되는데, 얘는 그럼 뭘까? 이건 구별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갈지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근데 일단 네 개의 번호가 있어요. 1, 2, 3, 4가 있는데 완전 불완전을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 들어가는 게 접속사 대시건 관계부사,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까지 네 가지 종류를 쭉 1, 2, 3, 4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건 따라서 색칠을 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이걸 외우는 애들이 이렇게 외우더라라는 식으로 본 거예요. 봤는데 단 하나도 네개 자리가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만약에 이네개 중에 뭔가 똑같은 게 있으면은 뭔가 두 단어가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근데 보세요. 불,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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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 불이죠. 그러니까 불완전과 완전의 이 경우의 수가 다 섞여 있어요. 네 가지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막 억지로 외운 애들이 있단 말이야. 위에서부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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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를 막 외우는데, 생각해봐. 저렇게 하면 얼마나 나중에 헷갈리겠어. 이게 두 번째가 대시였나? 관계부사인가? 이런다고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좀 무리고, 그냥 이거는 상황상 이해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1번부터 보자고요. 대시 접속사인 경우가 뒤에 완전한 절이다 즉 주어 동사 필요한 경우 목적어가 다 있다라는 건 우리가 접속사 배울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건 접속사 대시 아니어도 어떤 접속사라도 마찬가지죠. 그게 예를 들면은 뭐 시간을 나타내는 when이건 아니면 만약에 뭐뭐 한다면이라는 if건 아니면 비록 뭐뭐 할지라도라는 do 같은 접속사건 간에 결국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 게 접속사라는 단어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접속사는 뒤에 완전하잖아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렇죠? 중요한 건 접속사절인데 그냥 부사절 접속사. 제가 지금 말했던 if나 do랑은 달랐던 건 대시라는 접속사는 이거 자체가 명사절 접속사잖아요. 그러면 이 대시 이렇게 묶어주는 하나의 덩어리가 명사 역할이라는 얘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앞부분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아래 문장의 예시로도 나와 있지만 결국 여기 대시 이렇게 묶어준 이만큼 덩어리가 명사란 얘기잖아요. 그럼 명사를 전체로 없애버리자고. 이렇게 없애봐봐. 없었어. 그럼 뭐야? 명사가 없어졌는데. 멀쩡한 문장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니까 명사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주어가 없거나 보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이상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 불완전한 절이겠네 라고 이해하면 돼요. 지금은 뭐가 빠졌어요? I know란 주어 동사 뒤에 아, 목적어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that이라는 접속사 절이라면 대절 안은 완전하지만 대절이 빠져버리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번엔 관계 부사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관계 부사보다 관계대명사 what을 잠깐 먼저 보고 올게요. 왜 그랬냐면 관계대명사 what은 관계 앞에 나온 접속사랑 같은 특성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명사절을 만들잖아요. 관계대명사 what은 제가 아래 예문서 보면은 what he said 자체가 명사예요. 그러니까 this is what he said 하면은 이게 바로 그가 말한 거야라고 해서 얘는 요즘 보어 역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똑같이 명사 역할하는데 이 자리에 that을 쓰면 돼요 안 돼요를 구별해야지. 차이는 이거예요. 뒤를 보니까 그가 말했다라고 했지만 이 said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죠. What은 결국 관계대명사라는 성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뒤에는 불완전, 즉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상태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왜? 실제로 the thing이란 선행사랑 관계대명사가 합쳐진 거니까 관계대명사를 위해서 이따 보겠지만 관계대명사가 뒤가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what도 뒤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 왜? 관계대명사 what 안에 관계대명사가 녹아 있으니까 뒤의 조건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what이라는 것 자체는 전체가 명사 역할을 하니까 명사가 빠진 문장은 불완전할 거고, 근데 3번하고는 뭐가 달라? 3번에 있는 요 관계대명사는 꾸며주는 말이잖아. 이만큼이라는 건 그냥 앞에 있는 선행사인 명사를 끝날 거 아니야. 그치? 그냥 꾸며주는 형용사야. 형용사가 없다고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치? 얘는 내 친구야 라는 말이랑 얘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 라는 말이 결국 친하다는 말만 붙여준 거지. 얘가 내 친구야 라고 해서 어법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앞부분은 완전하다. 자, 그래서 그 문장을 실제로 볼게요. 아래쪽에 여기 관계대명사 that 또는 which를 써도 되는 자리일 텐데 문장을 보면 그가 나에게 말해주었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걔가 나에게 뭘 말해줬어? 무슨 이유를 말했단 말이야. 근데 그 이유를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가 이 선행사인 reason을 꾸며주는 거야. 그치? 걔가 나에게 말해준 어떤 이유가 있는데 나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 주어가 이해할 수 없다. 목적어인 이유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게 뭐야? 선생님 원래 더 reason 뒤에는 관계부사 why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왜 이 자리가 why가 아니라 관계대명사 which가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그가 나에게 말했다. 동사가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까지 다 쓰거나 아니면 그냥 뭐뭐를 말하다 라고 목적어 하나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지 누구누구에게까지만 쓰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뭐를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 들어갈 목적어가 the reason이었겠죠. 즉 걔가 나한테 오늘 학원에 못 오는 무슨 이유를 말을 했던 거야. 근데 난 그 이유가 듣고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이유를 이해를 못 하겠어. 왜 그런 이유로 못 온다는 거지? 이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the reason이 뒷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이니까 아, reason 뒤에 why가 안 올 때도 있구나. 요렇게 봐야 돼요. 자, 이제 위로 가봅시다. 관계 부사. 자, 아까도 궁금했던 바로 그런 why 같은 거는 그럼 언제 와요? 이번엔 뒷문장이 완전해야 되죠. 우리가 만났어요. 서로 서로를 이라고 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네요. 제 드디어 채워졌어요. 혹시 몰라서 전치사 뒤도 채워봤더니만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라고 해서 뒤에 for, 뒤에 목적어인 time까지 다 나와있죠. 자, 그럼 뒷문장이 완전하고 근데 이 말 전체가 뭘 꾸며줘요? 때, 즉 그냥 이렇게 말했을 때 무슨 의미가 있어? 나 그때 기억나 이렇게 말하면 옆에 애들이 궁금하잖아. 뭐 무슨 때? 언제? 이럴 거 아니야? 아, 무슨 때가 기억나냐 말이냐면 내가 우리가 서로 만났던 바로 그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를 꾸며주는 거야. 내가 여기 전화 갔을 그때 아니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그날 어디 여행 갔던 그때 뭐 이렇게 구체적인 그때를 설명해주는 관계 부사절인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결국은 앞에 있는 건 완전한 절일 수밖에 없어요. 왜? 얘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꾸며주는 말이 없다고 해서 불완전할 이유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데 이따가 문제를 풀다 보면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여기 관계 대명사 자리야 아니야 라는 걸 많이 볼 텐데 제가 계속 같은 말을 할 거예요. 뒷문장의 구조를 보자.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자 라는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통해서 봅시다. 뒤에 가보시면 여기 exercise 2 여러분 페이지로는 154페이지인데요. A파트에서만 제가 먼저 질문을 받을 거예요. A파트에서 틀린 거 번호 다 불러주세요. 7. 또? 2? 6번. 6. 또? 8. 또? 없어요? 6, 7, 8? 네, 6, 7, 8번을 먼저 봅시다. 여기 관계대명사 위치가 있고 관계부사 where이 있어요. 잘 못 푸는 사람들은 앞부터 먼저 봐요. 왜? 앞에가 나라니까 장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치만 뒤를 보는 게 아까 맞다 했죠? 뒤가 완전하면 where, 불완전하면 위치예요. 봤는데 사람들이 그랬어요. 얻는다 라고 했어요. 동사죠. 3 to 5 weeks vacation. 3 내지 5주의 휴가를 얻어요. 어디에서? 전치사 에세 목적어도 있네요. At a new job. 새로운 일자리에서 라고 얘기했죠. 그쵸? 자, 그럼 뒷문장에 조동사 목적어 다 있어. 그럼 일단 관계 대명사 자리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야? 아, 앞에 나와 있는 이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사람들이 새로 직장을 옮기면 새로운 일자리에서는 약 3에서 5주 정도 휴가를 얻거든. 그런데 그런 국가와는 다르게 뒤에 역접을 비교한 나라는 어디예요? 미국에 있는 노동자들은요 대체적으로 그냥 새 일자리에서 한 일주일 쉬고 바로 일해요. 이렇게 된 거죠.
7번 볼게요. Afterward, this is the guy. 이 사람이 그 남자다. 선행사가 있어요. 그쵸? Who's는 소유격, whom은 목적격이에요.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whom이 답이겠죠. But then 1988년도의 책인 책 제목이 A Brief History of Time이겠죠. 얘가 주어예요, 결국. 이 책이 proved 입증했어요. The biggest unread bestseller예요. 결국 가장 큰 읽혀지지 않은 bestseller다. Of all time이야. 전 시대를 통틀어서. 자, 뭐뭐라는 것을 입증했다. 베셀러가 목적어죠, 그쵸?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일단 목적격은 아니라는 거야, 그치? 게다가 앞에 사람이 선행사인데 뒤에 뭐 사람을 목적어 쓸 자리가 없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다 쓸 거야? 알고 봤더니 그 남자의 책 이렇게 쓸 수 있죠. 즉, 야, 이 사람이 그 남자야. 야, 그 남자 책 있잖아. 옛날에 A Brief History of Time이란 그 책. 그게 여지껏 나온 책 중에 가장 큰데 안 읽혀진 베스트셀러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안 읽는데 많이 사는 책이 뭘까? 요즘 잘 안 사는데, 옛날에 집마다 그런 거 있는 거 있잖아. 괜히 막 큰 대백과사전 뭐 이런 거 있잖아. 왠지 좀 서재 이런 것 좀 한다 싶으면, 이게 서재에다 이렇게 멋들어지게 양장본으로 옆에 보면 금장으로 막 해. 뭔지 알지? 전집 이런 거. 쫙 사는 거 있잖아. 왠지 그거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거. 그럼 뭐 예를 들면은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있어 보이려고 서재를 막 이렇게 천장까지 서고를 채우잖아. 그럼 대부분 거기 뭐 있어? 막 셰익스피어 전집 있을 거고, 뭐 독일 문학 전집해서 뭐 괴테 뭐 이런 거 헤르만에서 들어가잖아. 안 읽는 거 근데 그거야. 근데 이 책은 대박이야. 이 이름이 다 A Brief History of Time이잖아. 시간의 역사라는 게 뭐냐면은 인류 최초의 시계부터 가장 최근에 발달된 디지털 시계까지 시계의 역사가 있는데 책이 진짜 이만해.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해리포터 책 있지? 애들이 둘이 이렇게 낑낑 들고 와서 책 하나를 왜 두 개를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뭐 책상에 이만하게 덮이는 탁자만한 책 그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커. 근데 걔는 사람이 사서 들고 갈 수 있는 책의 크기가 아니야. 엄청 근데 그게 다 사진으로 돼 있어서 무게도 막 30몇 킬로인가 그래 책이.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건 그냥 하나 있으면 있어 보이잖아 집이. 그런 책이야. 그렇단 얘기예요. 자 8번 봅시다. 대시 들어가려면 앞에 선행사가 없다면 뭐란 얘기야? 보어절 접속사 하려면 뒤가 완전하면 돼. 관계대명사 하시려면 뒤가 불완전이야. 그쵸? 뒤를 봅시다. The autos 자동차들은 are 동사 뒤에 비싸다. 형용사가 보어예요. 그 다음에 콤마 찍고 나서 공통의 주어인 자동차들을 사용한 뒤에 두 번째 동사가 나와요. Are relatively slow, 상대적으로 느리다. 역시 형용사 보어. 마지막으로 접속사가 나온 다음에 세 번째 동사가 나와요. Require, 필요로 한다, 요구한다. 무엇을? 계속 지속적인 recharging, 재충전을 요구한다, 필요로 한다. 주어동사 보어 또는 주어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 세 개가 엔드로 병렬됐죠? 결국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what은 못 들어가죠. 그러면 문장 해석 어떻게 돼요? Some of these disadvantages. 이러한 단점들 중에 일부는 뭐가 있냐? 일단 이 차는 비싸다는 거야.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거야. 게다가 계속 충전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죠. 아래쪽 B-1번부터 여기 5번까지 같은 페이지 중에서만 일단 번호 받을게요. 몇 번? 2번. 2번 또? 5번. 5. 또? 됐어요? 자, 2번 볼게요. 여기 밑에다가 하나만 쓰세요. 전치사가 나와 있어요. 그쵸? 근데 전치사 뒤에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알고 있던 관계대명사의 특성이 바뀌어요. 아까 계속 설명할 때 뭐라 했지? 관계대명사는 뒤가 불완전해야 돼요. 그런데 전치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뒤에 뭐가 오냐면 완전한 문장이 오게 돼요. 왜 그러냐면 뒤에 있어야 될 전치사의 목적어가 앞에 있는 선행사였던 거예요. 그랬으면 뒤가 불완전했겠죠. 그쵸? 예를 들면 He paid $400 a week. 일주일에 400달러 냈어요. For. 요 자리에 for이 있었을 거야.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일주일에 주당 400달러씩 냈냐 이거야. 그치? 원래 pay란 동사는 지불하다. 얼마를. 그 다음에 뭔가를 위해서 할 땐 전치사 for을 쓴단 말이야. 그런데 뒤에 4가 있었으면 그 목적어가 앞에 있는 방 두 개였을 거란 말이지. 방 두 칸 빌려 쓰는데 일주일에 400달러씩 냈단 얘기야. 근데 요 뒤에 4가 앞으로 오면 어떻게 돼? 여기로 연결해서 붙이면 뒤에 여기 사라질 거고 그랬으면 그 사람 일주일에 400달러 내서 완전한 문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전치사가 앞으로 오면 뒤가 완전하다. 지금 구조가 그렇죠. 그래서 위치가 못 들어가요. 5번 봅시다.
Painted red를 먼저 줄쳐줄게요. 빨간색으로 칠해진 집. 여기는 페인트가 동사가 아니라 과거분사로서 빨간색으로 페인트 칠이 되어진 집 이렇게 되죠. 과거분사가 명사 수식이에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조안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이랬어요. 자, 일단 관계 대명사 위치가 안 되는 이유부터 얘기하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선행사가 없다. 그다음에 뒷문장이 완전하다. 이거 두 가지 때문에 위치는 안 돼요. 근데 선생님 where도 안 되지 않아요? 앞에 선행사가 없는데라고 생각하겠지만 앞에 the place라는 일반적 선행사가 생략될 수 있어요. where 앞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where John lives, 그가 살고 있는 장소이다라고 쓸수 있겠죠. 그래서 where를 써도 된다라는 거예요. 뒷페이지 갑시다. 뒤에 6번에서부터 15번 중에 틀린 거 봐, 불러주세요. 8, 또, 9, 또, 11, 6, 15, 네, 또, 14, 또. 했어요? 6번 볼까요? 6번에서 discovery라는 동사, 명사, 발견. 근데 뒤에 동사 중요해요. consist of. 뜻이 뭐야?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되어 있다라는 동사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뭘 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seeing. see는 뭐뭐를 이란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런데 how를 쓰려면 뒤에 일단 관계부사 how를 생각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쵸? 뒤가 완전해야 돼요. 근데 nobody has thought.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했다. 뭐를 생각해내지 못했는지 뒤에 목적어 자리가 빠져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을 쓸수 있는 관계대명사 what을 넣어야겠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결국 발견이라는 건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바로 그것을 보는 걸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되죠. 8번 볼게요. 8번은 사실 7번이랑 같이 이해해야 돼요. 왜?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의도는 이거예요. 선행사가 둘다 place인데 선행사가 place라고 무조건 where이 아니라는 거를 이해하라는 의도인 거죠. 그쵸? 같은 선행사인데 왜둘다 같은 웨어리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위에 걸 보세요. 돈이 발견됐어. 주어 동사인데 수동태니까 완전한 문장. 그랬으면 당연히 답은 관계 부사였겠죠. 그런데 아래쪽 문장을 보세요. 내가 늘 가보고 싶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visit이라는 동사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visit은요. 뒤에다가 바로 뭘 써요? 장소를 목적어로 써요. 예를 들면은 사람을 목적어로 쓰기도 하는데 케빈이란 친구가 있으면은 I visited Kevin 그러면 나 케빈네 집에 갔었다. 케빈이를 보러 갔었다. 만약에 visit 그다음에 the place. visit France 그러면 내가 프랑스에 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바꿔 볼까요? 동사를 go로 고치잖아요. 가다. 난늘 거기 가보고 싶었어. 그러면 go 다음에 the place 쓸수 있어요? 뭘 쓰지 그럼? go to the place 쓰죠. 그러면 go가 있었으면 여기 to가 원래 있어야 돼. 근데 이 to가 여기 없어졌다는 얘기는 어디로 갔다는 얘기일까요? 앞으로 갔다는 얘기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아이고, 화면이 멈췄다. 잠깐만요. 자, to가 뒤에 있었어야 됐는데 없어졌다는 얘기는 앞쪽에다가 to which를 써야겠죠. 이렇게 to which를 써야 돼요. 그러면 to which라는 건한 단어로 고치면 where이랑 관계부사가 될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go를 썼으면 답이 where이란 얘기예요. 화살표 이렇게 연결해 줘야죠. 근데 지금 동사가 visit이라서 답은 which란 얘기예요. visit이란 동사는 주의해야 돼요. 장소를 목적으로 쓰는 거. 자, 그다음에 9번 볼게요. 9번은요. 여기에 about이란 전치사가 있다는 걸잘 보셔야 돼요. about 다음에 that을 쓸수 없다는 것만 해도 일단 옆에 게 답이에요. 왜? 전치사 뒤에 접속사 that도 못 오죠?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that도 못 와요. 그러니까 얘는 이래저래 안 돼요. 그쵸? 그러면 about which면 이 about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report라는 게 보도하다라는 동사인데 about이란 전치사 쓰면은 뒤에다가 명사를 썼을 때에 뭐뭐에 대해 보도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뭐야? 오늘 신문이 보도했다. About the accident. 그 사고에 대해 보도했고. 문장 전체의 주어는 the accident죠. 그 사고가 happened. 일어났어요. Yesterday. 어제. 그 다음에 어디서? In my neighborhood.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bout이 앞으로 이동했다. 관계대명사랑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1번 볼게요.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가 숲이네요, 숲. 그쵸? 근데 들여보세요. 그것이. search for, 찾다. 전치사 for의 목적어는 여러 가지 종류의 먹거리를. 목적어 있네요. 완전한 문장이죠? 그럼 where를 못 쓰겠죠. 그, 아니죠. 완전한 문장이니까 앞에 있는 위치를 못 쓰죠.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주어도 있고.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 숲에서라는 의미는 where이겠죠. 그 다음에 14번은, 자. 14, 15는 같이 묶어서 잠깐 설명할게요. 왜냐면, 아래쪽에 보시면 답이 however이죠? 실제 however은 뒤에 형용사나 부사랑 연결해서 쓰죠? 그러면, 위에 however를 못 쓰는 이유도 알겠네요? 형용사나 부사가 와야 되는데, the reason, 이유라는 명사랑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however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whatever, 실제는 뭐가 생략됐냐면, 뒤에다 두 단어, it is가 생략됐어요. 즉, 그 이유가 뭐건 간에란 얘기예요.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depression. 즉,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우울증이라는 것은 is not normal. 정상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죠. 자, 아래쪽에 나오는 건 뭐예요? Fire can strike 동사예요. 일어나다 발생하다예요. 화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한 문장이라는 게 느껴지죠? 불은 일어날 수 있다. 그쵸? 근데 뒤쪽에 나와 있는 게요. How를 쓰면 왜안 되냐면, how 뒤에다가 문장을 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의문사절이 돼요. 근데 의문사절이라는 건 무슨 절이냐면 명사절이에요. 근데 명사절이라는 건 문장에서 뭘 해야 돼요? 주어거나 보어거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죠? 근데 앞에가 완전한 문장인데 뒤에 주어 보어 목적어를 시켜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how는 못 들어가요. 그럼 뭐가 들어가? However careful 하면 의미가 뭐가 돼요? 아무리 뭐뭐일지라도란 뜻이 되죠. 그래서 No matter how랑 같은 의미가 돼요. No matter how careful이라고 써도 같은 의미가 되죠. 즉, 아무리 you are, yeah. 그 무슨 얘기야? 네가 아무리 조심할지라도. 그 다음에 하나 양보절이 또 왔어요. Whether you smoke or not. 그리고 네가 담배를 피우건 안 피우건 간에 상관없이 화재는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C-1에서 8번까지. 아까 제가 정답지에 고치는 건 써드렸는데, 왜 이렇게 고치는지 모르겠어요가 있을 거예요. 번호 주세요. 4, 또. 5번이랑 네. 또. 됐어요? 볼까요? 4번 볼게요. This is the way how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The way가 관계부사 how랑 매칭될 수 있는 일반적 선행사긴 한데, 문제는 다른 애들은 같이 쓰죠. The place where, the reason why, the time when은 같이 써요. 근데 the way how는 이렇게 나란히 쓸 수가 없어요. 절대 쓰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밑줄이 how에 쳐 있잖아요. 만약에 밑줄이 그냥 아예 없고 알아서 고쳐라. 그러면 사실 the way를 지워버리고 how를 남겨도 돼요. 그쵸? 그런데, 여기선 지금 밑줄이 how에 있으니까 얘를 고쳐야 돼요, 어쨌거나. 그럼 고치는 방법은 뭐야? 쟤를 빼버려도 돼요, 삭제. 또는 관계 대명사 말고 관계 부사 대시 있어요. 그걸 써도 되고요. 또는 전치사 in하고 관계 대명사 which를 쓰는 것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that, in which 또는 how 생략. 이세 가지가 가능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쓰면 내가 문제를 푼 방법이다. 그 다음에 you may take anything인데 뒤에를 보시면 밑줄이 지금 whatever에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고치면은 that을 쓰거나 또는 생략이에요. 왜냐면 anything that you like면 네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것 이렇게 되죠. 아니면은 아예 생략 없애버리세요. 왜? 뒤에 보니까 like의 목적 앞에 있는 anything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해도 괜찮아요. 근데 whatever이 왜안 되냐면 whatever 자체가 anything 대시예요. 그러면 anything, anything 이렇게 되죠. 띵띵 그래서 한대요. 6번 볼게요. She believed without question. 그 여자는 아무 의심이 없이 믿었대요. 근데 뭘 믿었을까요? 이 believed의 목적어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whichever she read in the paper예요. 그런데 whichever를 쓰려면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써요. 예를 들면 나한테 지금 이거 빨간색이랑 파란색인데 뭐 어느 걸 가져가도 상관없어. 이럴 때는 옵션이 있을 때 whichever를 써요. 근데 여기선 그냥 신문에서 읽은 뭐 뭐든지 간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그러려면 whatever이 맞아요.
둘 중에 선택 요소, 하다못해 세 가지 중에 선택 요소, 옵션이 있을 땐 whichever 쓸 수 있지만 지금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뒤쪽에서 관계사 프랙티스 3번에서 1에서 9번 중에 번호 주세요. 5번. 5? 네. 또? 7번. 7. 또? 4번. 4. 또? 아, 3번. 3. 3, 4, 5, 7 나왔어요. 더 없어요? 일단 여기 보고 뒷페이지 가볼게요.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에서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일단 behavior, 행동이죠. 그렇죠? 근데 뒤에 which를 쓰려면 완전하지 않은, 즉 불완전 문장, 주어나 목적 없어야 된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라는 주어가 한다. 근데 things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어떤 일들을 목적이 있어요. 갑자기 without any planning, 아무런 계획 없이, 또는 without considering their effects, 그 행동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뒷문장이 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without의 목적어도 있고 뒤에 있는 without의 목적어도 다 있죠.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한 문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위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in which는 뭘 말하는 거야? in which에서부터 effect까지가 이렇게 묶어서 앞에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데, 자, 이 문장 구조 전체를 한번 봅시다. 여기 접속사 절 전체가 보이죠? 여기 that절이 여기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여기 끝에 요 자리까지가 전체가 다 has found의 목적어예요. 자, 그러니까 뒤를 보시면 previous research, 최근 연구가,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져, 최근 연구가. 그 다음에 has found, 발견했습니다까지가 동사예요. 그러면서 대절 전체를 발견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장은 결국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있는 3형식 구조예요. 근데 뭘 발견했냐면은 those인데 뭘 보여주는 사람이냐면 showing behavior예요.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주어고, 동사는 are prone to 다음에 being라고 쓰면은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얘기예요. 빈즈 이랑이랑 은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 알코올 컨섬션이야 아니면 술을 마시는 거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것을 결국은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뒤를 봤을 때 이런 행동 무슨 행동이야? 뒤쪽에 나와 있는 거 in which에서부터 effects까지 수식해 주는 거죠.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계획 없이 또는 아니면 그 일, 내가 이런 걸 하면은 이런 결과가 생기겠지 라는 걸 consider, 고려하지 않고 갑자기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지금 뭐야? 결국 봤더니 이런 행동은 어떤 행동이에요? 약간 충동적이잖아? 계획도 없고 내가 이걸 하면 어떻게 될지 앞뒤에 뭐 분간도 없고 그냥 느닷없이 계획 없이 막 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폭식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3번 봅시다. 자, 보니까 가즈몽이라는 거 sent to student예요. 학생을 보내는데 이거 투부정사 하라고 학생을 보낸 거죠. 자, 누구를 알아보라는 거야? To look for, 찾아보라는 거야? A young samurai죠. 어떤 젊은 사무라이 찾아보라는 거야. at the inn이에요. 자, 이 inn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여인숙, 약간 후줄거나 호텔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뒤를 봅시다. 그가 머무르고 있었다. 원래 머무르다라는 동사는 어디 어디에 라는 장소를 쓰려면 전치사가 있어야 돼요. 즉, at the inn 이렇게 써야 되죠. 결국 이 문장은 주어 다음에 머무르고 있었다.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inn을 수식하고 있는 관계부사라고 보는 거죠. 자, 내려가 볼게요. 5번 볼게요. I was 5 years old. 내가 5살이었어요. 언제? 아, 내가 run into an old acquaintance. 아니구나. 아빠가 나를 old motor sports지. 이 모터 스포츠라고 하면 뭐냐면요. 카 레이싱 같은 거 있잖아요. 자동차 경주 그런 거를 모터 스포츠라고 해요. 여기에 나의 아빠가 소개해줬어요. 아빠는 생각했습니다. 뒤에는 사실 여기 접속사 대신 미리 생략되어 있습니다. 명사절 접속사.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is이 들어간 이유는요. 미리 보자면 뒤쪽에는 to 부정사가 진주어예요. 그러니까 is은 가주어인 거죠. 자, 뭐가? 뒤쪽이 to go to a car racing event. 즉, 저런 자동차 경기 이벤트에 간다는 게 was a normal family outing이야. 그냥 아주 평범한 가족의 외출이다 라고 아빠는 생각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고 나니까 그래요. 가주어 뒤에 진주어 투부정사인 건 알겠는데 왜 위치가 안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정확한 거죠. 그쵸? 위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필요해요. 그쵸? 그런데 앞에 보면 생각했다라는 동사 말고는 명사가 없죠. 명사 선행사가 없으면 관계대명사 위치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7번 문제 질문이라서 볼게요.
들여보니까 그들이 보상받았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수동태가 왔으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보상받았다는 일단 완전한 문장이죠. 근데 앞에가 띵스라고 선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뭐겠느냐? 갑자기 이 띵스 뒤에 연결해보면 알아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왜? 그들은 보상받았다 일들. 이상하죠? 뭐에 대해 보상받았겠어요? For things겠죠. 그들은 어떤 일에 대해 보상받았다. 그러니까 for이 뒤에 있었던 게 앞으로 간 거예요. 자, 이 문장은 잠깐 읽어봐야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때 external stimuli, 외부의 자극이라는 것은 triply responsible for, 비동사 responsible for를 쓰면 뭔가에 대해 책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외부의 자극이 결국 인간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리고 주로 사람들은 learn, 알게 된대요. 뭘 하는 것을? 투부정사 하는 법을 알게 된대요. To do things.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자기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해봐야 아무 효과 없는 건안 하게 되고, 하면 효과가 있는 걸 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자, 아래쪽은 됐고 넘어갈까요? 다음 페이지 여기까지인가요? 예, 여기까지 볼게요. 그다음에 여러분 교재에서 뒤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서 잠깐만 언급하고서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뒤에 가보시면은 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여기가 157페이지예요. 도치 구문은 2학기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교과서 주요 어법이에요. 자, 여기 지금 157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도표를 통해서 도치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걸표 하나에다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좀 쉬운 도치가 있고 좀 어려운 도치가 있는데 그중에 어려운 거에 먼저 표시를 한번 해보자면 위에서 세 번째 박스에 있는 바로 여기 요 부정어구라는 요 도치가 어려운 거라서 별표를 일단 3개를 해볼게요. 별표 3개 하겠습니다. 자, 요 부정어구는 굉장히 어려운 도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도치라는 말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문장에서 도치 이런 말을 하는데 도가 무슨 얘기냐면요. 한자어인데 뒤집을 도자예요.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역도의 무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역이 힘 역자거든요. 그러니까 무력 시위할 때그 역이에요. 근데 도 힘으로 도 뒤집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뒤집는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막 역도라는 건 뭐야? 대부분 왕이 있는데 자기가 미는 다른 사람으로 왕을 바꾸는 걸 역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치는 위치할 때 치예요. 그러면 합치면 뭐가 돼요? 위치를 바꾼다는 뜻이에요. 원래 문장에선 주어 다음에 동사 오는 게 기본 문장의 어순이에요. 근데 이거를 바꿔서 동사 다음에 주어가 가는 걸로 바꾼다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도치는 죄에다 어떻게 생겼어요? VS, VS. 아래쪽에도 보면은 여기 V가 먼저 오고 나서, 조동사가 오고 나서 동사가 오죠. 그쵸? 아래쪽에도 가보시면은 계속 가정법 도치도 마찬가지예요. 동사가 오고 나서 주어가 오는 이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도치라는 건 원래 주어 다음에 동사가 와야 되는데 이게 계속 거꾸로 되는 게 도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경우에 뒤집어지느냐를 하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 그런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뒤집어 쓰느냐, 그거 알아야 돼요. 자, 위에 나온 것 중에 쉬운 걸 먼저 하나 보고 아래 어려운 걸 봅시다. 쉬운 거, 보어 도치라는 게 있어요. 예문을 볼까요? 여러분 생각에 여기서 주어가 얘 같아요? 잘못 생각한 거죠? happy는 행복한. 형용사는 절대 주어가 될수 없어요. 그럼 뭐가 주어야? 뒤에 있는 얘가 주어예요. The man을 수식해주고 있는 who is contented with his lot. 자신의 몫에 만족하는 사람이 주어죠. 그리고 is 동사고요. happy는 형용사로서 보어 역할하고 있죠. 결국 자기 몫에 만족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그럼 왜 굳이 뒤집었을까요? 보통 영어에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쓰게 되는데 첫 번째는 행복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에서도 자기 거에 만족한 사람이 행복하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국어도 행복하지, 지꺼 만족해야. 야, 불행해, 다 가져도 만족 못하면.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왜 강조할 때. 그쵸? 이제 사람이 이렇게 확 호기심을 갖고 듣게 할 때.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주어가 너무 길죠. 이걸 만약에 The man who is contented with lot is happy. 이렇게 쓰면은 문장이 가분수가 돼요. 영어 문장은 앞에 주어가 긴걸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앞에 투부정사나 대자같이 긴게 오면 가주어를 써주죠?
그러니까 아, 그냥 앞을 빼주자, 짧은 걸. 이렇게 된 거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장소나 또는 방향을 나타낸 부사구. 근데 부사구를 괄호를 쳐준 건 그냥 부사만 올 때도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부사만 오는 걸 먼저 볼게요. Here, 여기. 이런 게 부사어죠, 그냥. 이런 거 교체하면은 here 다음에 동사인 comes, Thomas라는 주어. 그러면은, 여기 토마스 오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 아래 문장에다 별표 하나 하시고요. 얘는 뭐 히어리 있는데도 주어 다음에 동사냐라고 하신다면 쉬에다 동그라미 하나 하시면서 별표하고 쓸게요. 여기다가 요렇게 화살표 하시면서 현관펜 여기다 쳐야죠. 주어가 대명사면 교체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어가 대명사, 즉 쉬, 히, 데이, 위, 유뭐 이런 게 대명사잖아요. 근데 대명사일 때 교체하지 않는다는 거는 오로지 장소 부사고 도치일 때만 해당돼요. 이제 곧 배우게 될 부정어 도치 이런 거에는 전혀 해당이 없어요. 그냥 도치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부정어고 도치. 제가 미리 별표를 해놨죠?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능률김, 시사한, 그 다음에 능률양도 그렇고 시사박도 그렇고 부정어 도치가 나옵니다. 자, 부정어 도치는 일단 공식을 먼저 볼게요. 뒤에가 특이해요. 그냥 주어 동사의 동사 주어라는 게 아니라 의문문 어순이다라고 해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문문 어순은요. 예를 들면 이건 그냥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니까 안 써도 돼요. 예를 들면 you are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okay 이렇게 물을 때너 괜찮네. 하지만 물어보든 물어요. Are you okay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비동사가 있을 때는 그냥 비동사만 앞으로 빼고 주어를 뒤로 넘기면 돼요. 그쵸? 그렇지만 만약에 you have met him 현재 완료시에 썼어요. 넌걔 만났다. 그럼 뭐라 그래요? have you met him 이렇게 쓰죠? 즉 have met you 안 쓰잖아. have 다음에 you를 살짝 끼워놓고 나서 뒤에 PP 형태가 들어가죠? 자, 그러면 더 이상한 거 있어요. 예를 들면은 she likes music 이렇게 써요. 그 여자 음악을 좋아해. 그럼 음악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 뭐라 그래요? does를 불러오죠. 그쵸? does she like music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의문문이죠? 그게 의문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부정어 도치라는 건 바로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 자리를 살짝 바꿔볼게요. She가 만약에 절대로 생선을 먹지 않는다. She 다음에 never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eats 쓸게요. 절대 먹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fish 이렇게 쓸게요, 생선. 어떤 사람들은 왜 고기는 먹는데 생선 안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얘기야. 자, 그럼 이 문장을 썼을 때, 자, 여기에 eats라는 건 아까도 했지만 does she eat를 쓸 자리였죠, 이 자리가, 그쵸? 그러면은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원래는 eat fish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게 의문문 어순이에요. 그러니까 아 부정어인 never이 앞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은 이 자리에 부정어의 도치라는 건 이렇게 의문문 어순을 쓰란 얘기구나.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실 때그 여자는 생선을 안 먹는다를 의문문을 하면 does she eat fish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걸 가지고 never이 도치된 즉 부정어 의문문을 쓸 때는 부정어 도치는 이렇게 동사가 조동사, 그 다음에 일반형 원형 동사, 그리고 사이에 주어가 들어가는 이런 게 바로 부정어 도치 구문에서의 의문문 어순의 조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럼 알겠다. 부정어구가 도치되면 그렇게 도치한다는 건 알겠는데 부정어구가 뭐가 있는지 봐야 되죠? 자, 옆에 보면은 여러 가지 빨간색 글씨로 부정어가 종류가 보여요. 뭐 not, no 이런 거 보이죠? any 들어가 있는 건 대부분 부정어인데 그런 애들만 한번 정리해서 써볼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다른 색깔로 한번 정리해서 써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no, 그쵸? not, never, and 들어간 건다 부정어라고 보면 돼요. nor도 부정어고요. neither도 부정어예요. 이런 애들 다 부정어죠. 자, 근데 대놓고 딱 봐도 부정어처럼 생긴 쟤네들 말고 안 그래 보이는데 부정어인 애들이 있어요. 바로 여기 있어요. seldom. seldom 무슨 뜻? 거의 뭐뭐하지 않다.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
그래서 다른 애들이 있어요. 얘랑 동의어인 애들이 있는데 얘만 seldom이라고 쓰고요. 나머진 다 ly가 붙습니다. 옆에 써볼까요? hardly 거의 뭐뭐하지 않다. barely 역시 거의 뭐뭐하지 않다. really 역시 같은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scarcely라는 부사까지 쓰시면은 다 거의 뭐뭐하지 않는. 즉, she barely comes here. 그러면 그래서 여기 거의 안 와요란 얘기예요. 그리고 위쪽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중요한 거 있었죠? little 있었죠? 그렇죠? 또는 few 이런 것도 다 부정어에 속합니다. 거의 없는이란 뜻이죠. 그리고 아래 중에 중요한 거 있어요. 현관판 한번 칠게요. only가 들어있는 말인데, only는 혼자서 단독으로는 도출하지 않아요. 반드시 어떤 말이랑 같이 붙여서 도출합니다. 자, 그걸 한번 볼게요. 옆에 문장을 보시면은 only then 그랬어요. 오직 그제서야라고 하고 났으니까 only가 들어있는 게 앞으로 도치되면서 I understood 라고 하지 않고 did라는 조동사 주어 다음에 동사의 원형 형태를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what she meant 이렇게. 그래서 주어가 조동사보다 뒤로 들어가고 동사 원형을 쓴다 이렇게 되죠. 자, 이번 아래 거 한번 볼까요? Only가 이번엔 부사어 하나만 결합한 게 아니라 after she death 또는 아래다 한번더 써볼게요. after 다음에 주어 동사인 접속사절을 써도 되죠. She died 이렇게 써도 둘다 only 뒤에다가 연결할 수 있어요. 오직 그 여자가 죽고 나서야 was I able to 무슨 얘기야? 원래는 I was able to라고 쓰겠죠. 근데 was I able 무슨 얘기야? 내가 appreciate her 그 여자에게 고마워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was라는 동사 뒤에 주어가 들어간 이런 도치 형태가 보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도치 구문은 개념을 좀 보시고요. 내신 때 되시면은 이 개념 배웠던 걸 토대로 해서 본문 문장을 좀 집중적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